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 116일째 공부 시작합니다. 자,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 267쪽과 268쪽 단어 암기고요. 그 암기한 영단어를 이용하여 영작하기 훈련입니다. 자, 한 단어 한 문장씩 영어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C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습니다. convince, convince. convince. 자, 1번 영작.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간신히 납득시켰다. 납득시켰다. 시제가 과거죠. 자, 주어는 나는이에요. 자, 간신히 뭐뭐하다 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럭저럭 뭐뭐하다, 용케도 뭐뭐하다 이런 표현, manage to 부정사가 있죠. I managed to convince. 자, convince의 목적어가 그들이죠. them. 대절로 연결합니다. That 우리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Our story was true. 자, 시제를 지시키기 위해서 was로 썼어요. 자, 해볼게요. I managed, managed, managed to convince them that our story, story, was tru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 managed to convince them that our story was true. 자, 겨루다, 경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compete, compete, compete. 자, 올해 춘천 마라톤에서는 몇 명이 경쟁할까요? 경쟁할까요? 미래시제고요. 자, 몇 명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문사가 들어간 표현이 있어요. 예, 의문문일 때 의문사가 맨 앞으로 빠져나가면 되죠. 자, how many people will compete? 뭐 이래도 될 테고요. 마라톤에서는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 출전을 할 테니까 how many runners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how many runners, R-U-N-N-E-R, runners will compete, C-O-M-P-E-T-E. 어디에서? 올해 춘천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in today's, 아니 today란다. in this year's 춘천 마라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this year's, these years, Y-E-A-R, years 이렇게 어파수로 빼고 S, 소유격으로 This year's 춘천,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춘천, 이 정도로 쓸 것 같아요. 춘천 마라톤, MA, 이것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MARATHON, 예, 이렇게 쓰면 되겠다. 왜 이래? 지멋대로 바뀌었네요. 자, How many runners will compete in this year's 춘천 마라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뭐뭐에게 뭐뭐 할 수 있게 하다 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enable, 자, 목적어가 나오고요. enable,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뭔 말 수 있게 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일용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맞습니다. affair, A-F-F-A-I-R 이런 단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영작. 이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동사가 설계되어 있다요. 현재 시제고 수동태란 걸 얼른 파악하고요. 주어가 이 프로그램이에요. This program is designed to 부정사로 연결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enable, 자, 목적어 학생들에게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일반 대중 문제들을, 일반 대중은 이제 public, 그러니까 public affairs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this program Why 자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자, this program, P-R-O-G-R-A-M, this program is designed, D-S-I-G-N-E-D, designed to enable student, S-T-U-D-E-N-T, 투정사, to understand, S-T-A-N-D, 뭘, public, P-U-B-L-I-C, public affairs, F-F-A-I-R-S, 이렇게. This program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public affairs. 자, 총액, 총계, 총수, 합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sum, S-U-M, sum. 단독적으로, 예, sum. 예. 자, 그 다음에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동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유감, 후회 그렇습니다. regret, R-E-G-R-E-T, regret. 자, 4번 영작. 많은 액수의 돈을 쓰고 그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나요? 뭐뭐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 그랬죠. Have PP 이렇게 Have you ever PP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Have you ever 쓰고 후회해 본 적이 있느냐? Spent 뭐를? 많은 액수의 돈. 많은 액수의 돈을 그러면 much money 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sum이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그 sum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쓴다면 a large sum of money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a large sum of money and 후회하다 regretted it 그걸 후회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Have you ever spent a large sum of money and regretted it?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spent a large sum of money, M-O-N-E-Y, and 후회하다, regret it, R-E-G-R-E-T-T-E-D, i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egret, 이렇게 이음절에가 액센트가 있을 때는 뒤에 자음 하나 겹치고 ed를 붙이죠. 자,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열망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anxious가 있어요. A-N-X-I-O-U-S, anxious for, 무엇을 갈망하다, 열망하다고, anxious about, 그러면 이제 무엇을 불안해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영작합니다. 그녀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불안해한다. 동사 부분이 불안해한다 그랬으니까 현재 시라는 걸 파악을 하고요. 주어가 그녀죠. She is anxious. 무엇에 대하여 about. 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명사 상당하고 나와야 되니까 가는 것 그래서 동명사 만듭시다. Going to a particular place or 어떤 사람 만나는 것 seeing a person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she가 불안해요. anxious A-N-A-N-X-I-O-U-S anxious about going to a particular place or 만나는 것 seeing a person 어떤 사람 이렇게 She's anxious about going to a particular place or seeing a person.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짐, 부담, 동사로 짐을 지우다. 맞습니다. burden, b-u-r, d가 아니라 b, b-u-r-d-e-n, burden. 자, 6번 영작 갑니다. 나는 내가 늙었을 때 나의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뭐뭐 하고 싶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부정문이에요. I don't want to. 이렇게 판에 바뀐 표현. I don't want to be a 짐. I don't want to be a burden. 누구누구에게 할 때 on. 나의 아이들. My children. 내가 늙었을 때. When I'm o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n't want to be a burden. B-U-R-D-E-N. On my children. 네? Burden on my children. C-H-I-L-D-R-E-N. 언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Old. When I'm old. 이렇게. I don't want to be a burden on my children. When I'm old. 자, 초점이란 단어, 동사로 초점을 맞추다. 맞습니다. focus, F-O, focus, U-S, F-O, focus, F-O, C-U-S.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그럴 때 on을 써요. on, 랄랄라, 이렇게. 자, 7번. 그의 연설에서 그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거시에요. 자, 주어가 그예요. 그의 연설에서는 뭐 앞으로 보내도 되고, 뒤로 보내도 되고. 자, 앞으로 보내서 날려버립시다. 그의 연설에서 in his speech. 그가 주고 초점을 맞췄다. focused, F-O-C-U-S-E-D, on, 어디에 대해? 경제에, on the economy, E-C-O-N-O-M-I, 이렇게. In his speech, he focused on the economy. 자, 무덤, 분묘,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grave, G-R-A-V-E, grave. 자, 8번 영장입니다. 자, 나의 부모님과 나는 할아버지의 산소에 갔다, 그랬어요. 갔다 그랬으니까 과거 시제고요. 나의 부모님과 나가 주어죠. My parents, P-A-R-E-N-T, P-A-R-E-N-T, My parents and I 갔다. 뭐 go를 쓸 수도 있겠지만 visit 많이 쓰죠. visited 과거 시니까 visited 나의 할아버지 산소니까 My grandfather's grave, G-R-A-N-D, G-R-A-N-D, grandfather's apostrophe s grav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My parents and I visited my grandfather's grave.
자, 관찰하다, 목격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O로 시작한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Observe, O-B-S-E-R-V, Observe. 자, 9번 영자 갑니다. 나는 그 용의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동사는 목격했다요. 과거시제죠. 자, 단어가 이제 용의자라는 단어 알아야 되겠네요. 용의자는 우리가 suspect. 자, 이게 동사로 쓸 때는 suspect. 이래가지고 suspect에서 이제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거고요. 명사로 쓸 때는 suspect. 이렇게 합니다. 자, 목격했다니까. 내가 주어요. I observed. O-B-S-E-R-V-E-D. 이게 지각 동사예요. I observed 그 용의자, the suspect, S-U-S-P-E-C-T, 얘가 들어가는 것.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분사를 써도 상관은 없겠어요. 투병사를 쓰면 안 됩니다. Entering, E-N-T-R, 아니, entering 그 집으로, the hous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 observed the suspect entering the house. 이제 동사 원형을 쓰면은 진행이 처음부터 쭉 봤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entering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 그 한 순간을 포착해서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걸 봤다 할 때는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을 정도 그러면 incredible, I-N-C-R-E-D-I-B-L-E, incredible 이거 있죠. 자, 10번 영자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책상에서 전 세계 나비들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과 빛깔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동사가 즐길 수 있다요.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주어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 뭘 즐길 수 있는가? 간단하게만 한다면 아름다운 모습과 빛깔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고, 누구의? 그 나비들인데, 나비가 어디서 왔어? 전 세계. 뭐 이 정도로. 예, 확장을 시켜나가면 되겠어요. Now 해서 날려버립니다. Now, you, 여러분은 you죠. You can enjoy. 뭐를 즐길 수가 있다?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우리가 beautiful 모습, aspect랄지 beautiful appearance랄지 다 쓸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beauty라고만 해도 예, B-E-A-U-T-Y, beauty, beauty and colors, C-O-L-O-R, colors,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incredible, I-N-C-R-E-D-I-B-L-E, incredible. 자, now you can enjoy incredible beauty and colors, 이렇게. 뭐에? 나비죠, 나비. 나비는 butterfly죠. B-U-T-T-E-R, butterfly, P-F-F-L-I-E, butterflies. 이게 전세계 나비들이니까 그 기원을 써가지고 from을 써가지고요. from 전세계는 all over the world죠.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빠진 단어가 뭔가 있나요? 바로 여러분의 책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바로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기다 쓰면 되죠. 바로라는 뜻은 right, 바로 지금,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여기서, 바로 여러분 책상에서, right at your desk, 이렇게 하면 되죠. right at your des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now you can enjoy. 자, 이것도 이제 그 뒤에서 한정을 시킨다 해가지고 더를 써줘도 상관없겠네요. 예, 더를 저 나비들, 예, 전세계 나비들의 뭐 해가지고 예, 이미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Now you can enjoy the incredible beauty and colors of butterflies from all over the world right at your desk.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고하다라는 단어, 해산시키다까지 확장되는 단어는 dismiss가 있죠. D-I-S-M-I-S-S, dismiss가 있어요. 자, 11번 영자 갑니다. 만약 또 지각하면 당신은 해고될 거예요. 누가 지각하는 거죠? 당신이죠. 주어가 아직 안 써놨지만 다 하는 거죠. If you are late again, if you are late again, 당신은 해고될 겁니다. You will be dismissed. 이렇게 하면 되죠. If you are late again, you will be dismissed. 꽝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한, 엄격한 이런 단어는 맞습니다. strict, S-T-R-I-C-T, strict. 자, 12번 영자. 제가 집에서 살았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매우 엄하셨어요. 과거시제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엄하셨어요. My parents were strict on me. 매우라는 말이 들어갔네. My parents were very strict on me. 제가 집에 살았을 때, when I lived at h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parents, P-A-R-E-N-T, parents were very strict, strict, S-T-R-I-C-T, strict on me. 오늘 써서 언제?
내가 살았을 때 when I lived 어디에서? at home 집에서 살았을 때 독립하지 않고 집에서 살았을 때 my parents were very strict on me when I lived at home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영예, 명예, 영광 동사로 존중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honor, H-O-N-O-R honor 자 13번 영작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초대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큰 영광이었다 it was a great honor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연결합니다 to be invited here today 이렇게 it was a great honor 판에 박힌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To be invited, I-N-V-I-T-E-D, invited here today, 오늘, 이렇게. It was a great honor to be invited here today.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